선생님, 바삭 네. 새우튀김. 네. 일단 새우부터 손질해야 되는데, 네. 어우, 새우가 이렇게 커요, 선생님? 네, 대하로 준비했어요. 아, 이게 대하예요, 선생님? 네, 조금, 제가 조금 전에 경양식 식당 같은 데에서 먹는 대하튀김. 그런데 보니까 전보 브라운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새우를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칼도마 있는 데로 옮겨놓고요. 저를 쫓아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여기 이렇게 대가리 띄워주세요. 어우, 크게 되라 그냥. 네, 이렇게 대가리 띄워주시는데요. 예?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요. 된장찌개나 어떤 국물 내는 데다 넣으면은 네.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껍질을 예? 이렇게 똑같이 벗겨서. 똑같이 벗겨서.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요 끝에 마디까지 예? 벗겨주세요. 진짜 커요. 그죠? 세상에. 끝에 마디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물총을 이렇게 띄세요. 요게 붙어 있으면 새우튀김을 했을 때 다 튀겨요, 기름이. 이렇게.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에 보면 칼등으로 이걸 긁어주세요. 이렇게. 물이 나오죠? 예. 잉크색 물이 나오는데 예? 이렇게 다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 물을 수분을 빼주는 거예요. 거기를요? 이게 있으면 다 튀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자리 날개처럼 이렇게 투명해졌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선생님. 네. 이렇게 꼬리까지 하고 나서. 불 됐네요. 여기요. 물이 여기 물가 완전 푹 빠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튀겼을 때 바다 안 튀겨. 이렇게 해서 바로 튀김가루를 묻혀서 하면 정말 간단한데요? 아유 안 돼요. 그 정도 끝난 거잖아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예. 새우를 여기다 내려놔요. 자 내려놓고 잠깐 예? 꼬리를 왼손으로 짚고 그다음에 칼을 들고 여기서 칼집을 넣는 거예요. 세 번이나 네 번. 예. 한번 비스듬히 살짝 배만. 쓰다. 너무 많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예? 살짝 들어가고 또 한번 들어가고 또 한번 이렇게 넣어주세요. 살짝. 그래야 새우가 튀겼을 때 구부러지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그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등쪽으로 등쪽에서 칼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네. 나비 모양 됐죠? 네. 이렇게 들되면 이렇게 조금 더 넣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때 이제 내장을 제거해 주시고 예.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칼집을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중간에 한번 내주고요. 한번 내주고 한번 또 내주고 양옆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은 두드리는 거예요. 넓게. 네, 넓게. 이렇게 하면 네. 더욱 더 새우를 넓고 잘 익혀서 먹을 수 있겠어요. 맞아. 광희 씨 진짜 공부 많이 하셨다. 그래서 새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파. 양파요. 네. 양파를 이제 여기다 넣는데요. 네. 양파는 링으로. 양파는 링으로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썰어주는데요. 네. 조금 도톰하게. 양파는 그 링으로 써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같이 튀길 거예요. 양파 링도 만드는 거예요? 네. 맛있겠어요, 선생님. 양파튀김. 네. 좋아하죠. 그럼요, 어니언 링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저. 어니언 링 만들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접시 하나만 줘보세요. 네. 이거를 그냥 튀기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이렇게 링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예? 네, 그 여기다 담으면 돼요. 이렇게 담아서 링이 있는 부분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링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외식하면서 먹는 네. 어니언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양파가 얇을 경우엔 두 개를 같이 겹쳐서 해도 돼. 오. 두껍게 하고 싶어. 예? 난 하나로 하고 싶어. 하나로 하셔도 돼요. 도톰하게 먹고 네, 싶다면.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빵가루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빵가루는 마른 거를 쓸 경우에는 수분을 뿌려가지고 빵가루를 촉촉하게 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식빵 좋은 걸 사는데 버터 조금 덜 들어가고 우유가 조금 덜 들어간 네. 조금 저렴한 식빵을 사는 게 좋아요. 튀김을 할 때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믹서기에다 이렇게 가른 거예요. 아, 빵을 간 거군요. 네.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검은 부분은 전부 제거를 한 다음에 네. 꾸득꾸득 찢어서 뚝뚝 말린 다음에 믹서에 갈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다 저 파세리 다진 것 좀 줘보실래요? 오. 파세리를 생파세리를 다져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돈가스 같은 거 먹을 때 푸른 색깔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섞어놓은 거예요. 아, 약간 느낌이 더 나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슬리가 허브의 일종이에요. 좀 향도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는 준비해 놓고요. 네? 하나는 그냥 준비해 놓고. 하나는요? 네, 네. 두 가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준비할게요. 네,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달걀물 풀으실래요? 네. 다 풀어주세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손이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가족들하고 나눠서 접시 하나만 넣어주세요. 네. 거기다 쏟아주세요. 거기다 쏟아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새우를 제 쪽으로 오고요. 네. 네. 이제 빵가루 파란 걸 올려놔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제 순서를.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먼저 꼬리를 잡고요. 네. 이렇게 새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광희 씨는 이걸 갖다가 네.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달라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게 돈가스 집에도 이런 스타일인데 이 돈가스 계란물이 이런 물이 아니에요. 오. 밀가루 섞어놔요. 더 커 보이게. 오. 아, 근데 요즘은 튀김옷이 얇게 하는 게 대세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달걀물만 안 하고. 예. 네, 이렇게. 자, 이거다 여기다 얹으세요. 예. 근데 꾹꾹 누르세요. 꾹꾹이요? 새우살이 펴지도록. 펴지도록. 꾹꾹, 꾹. 네. 선생님. 네. 빵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빵 향이 그냥. 털어, 이제. 우와. 네, 커졌죠? 이야, 무슨, 돈가스만 해요, 선생님. 돈가스. 딱, 딱 커세요. 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네. 요 정도? 네. 선생님. 너무, 너무 커요. 제 얼굴만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너무 흐뭇해 하시는데? 너무 맛있겠어요. 자, 걷어두세요. 예. 네. 100% 새우잖아요, 지금. 그럼요. 100%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꺼내놓으시고. 예. 네. 탁탁 털고. 네. 자. 야, 네. 푸짐하네요, 정말.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빵가루 바꿔주세요. 예, 이번에는 그냥. 그냥. 네. 약간. 네. 그러니까 지금 8마리 준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4마리는 파슬리가 들어간 빵가루로 준비해 주시고. 4마리는 그냥 빵가루로 준비해 주시고. 아, 물론 뭐, 조금 파슬리고 향이, 여기 조금 덜 돼. 이런 네. 거는, 네, 나중에 탈 수가 있거든요. 요건 AS 해야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네. 아, 빵가루 묻히고요. 네. 아, 정말. 강희 씨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새우를 크게 네.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주말 메뉴는 딱이에요. 너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친구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선생님. 근데 나는 조금 아유 대하는 부담스러워. 중화 예. 조금만 걸로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다 묻혔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요걸 해놓고요.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해놔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예. 이제 뭐 먹고 싶을 때마다 튀겨도 돼요. 두고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만드는 김에 좀 만들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도 그냥 색깔별로 마음대로. 예.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광희 씨. 마음대로. 제가요? 네. 광희 씨 마음대로. 어? 네. 꾹꾹 누르세요. 예. 물기를 여기다 줘보세요. 만약에 물 조금만 줘보세요. 좀 번거롭지만 네? 여기에다가 이 양파에다가 물을 조금 뿌리시면요 밀가루가 잘 묻어요. 네, 제가 양파가 보송보송해가지고 밀가루가 잘 안 묻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거든요. 네. 어때 이제 잘 묻죠? 꾹꾹 예, 누르세요. 예. 깨지지 않게. 이렇게. 진짜 잘 묻죠? 세상에. 아까 그냥 한 거하고 물 묻힌 거하고 달라. 예. 자, 그래서. 뭐 파란 걸 치셔도 되고. 자, 네. 이 정도만 할까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양파링은 얼리지 마세요. 네. 네. 자, 이쪽으로 한 옆으로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겠다. 네. 자, 선생님, 이렇게 어니언이까지 네. 이렇게 기분해서 만들어봤는데, 네. 이게 이제 끝인가요, 선생님? 아니죠. 이거 같이 찍어 먹을 타르타르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새우를 찍어 먹을 때는 약간 부드러운 소스가 필요한데, 네. 해물에 찍어 먹는 거, 타르타르 소스. 그걸 집에서 만들 수 있다고요? 네. 보통 우리가 많이 사들 드시는데, 네.
돈 주고 사면 이게 흩어요, 먹을 때. 아, 그리고 타르타르 소스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나요? 바로 채우비가 있잖아요. 예? 그냥 여러분들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마요네즈 200g 들어가고요. 네, 거의 한 컵이거든요. 200g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요네즈.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이게 마요네즈가 기본 베이스예요. 네.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양파 다진 거. 양파 다진 거요? 네. 분량대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양파 다진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피클 다진 거. 피클은 저희가 평소에 많이 봤던 거죠? 그럼요. 이거 피자 시켜 먹고 그러면 피클 주잖아요. 네. 남겨뒀다 쓰세요. 피클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케이퍼. 케이퍼 아시죠? 아, 이게 케이퍼예요? 네. 이렇게 생긴 게 케이퍼예요. 여기 고기 먹을 때나 뭐 연어 먹을 때. 어, 맞아요. 네, 이거 넣잖아요. 이거 다진 거예요. 아. 다진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홀스레디시. 홀스레디시. 네, 우리가 연어 먹을 때 쓰는 거. 예. 이렇게 생선 먹을 때는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파슬리 다진 거. 파슬리 가루. 말른 거 써도 되고 내가 다져가지고 즙을 이렇게 없앤 다음에 써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계란 하나 삶은 거 다진 거.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계란에서 통으로 삶은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흰 후추 있으면 흰 후추 넣어주시고. 네. 아니면 검은 후추 쓰셔도 돼요. 예. 검은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 소량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은 자기 기호에다 넣는데요. 조금만 넣을까요? 예, 간에 맞춰서. 네, 조금만. 왜냐하면 마요네즈가 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넣는 게 뭐냐면, 좀 들어보실래요? 이걸 섞어주세요. 여기다 뭐 같아요? 어, 이거. 어, 요거 향이 그거예요. 뭐요? 피클 국물. 맞아. 우리가 보통 피클 주스, 파인애플 주스 그러면 네. 거기에 같이 담겨있던 거를 넣는 거거든요. 예? 네, 넣어주세요. 다 넣어요? 네, 다 넣어주셔도 돼요. 너무 대면은 소스를 예? 얹어 먹기 힘들어요. 그럼 타르타르 소스는 조금 너무 되직하다기보다는 약간 묽은 느낌이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거를 한쪽으로 밀어놓고요. 이제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스까지 네. 완벽하게 완성이 됐으니까 맛있게 튀기는 수밖에 없는데요. 자, 먼저 이쪽에다가 어니언을 먼저 튀길게요. 자, 요 튀김의 온도를 알으려면요. 네? 주재료를 넣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젓가락을 집어넣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빵가루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들어갔다 올라오면 바로 올라와요. 온도가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 한쪽에다가는 오니언 링을 먼저 튀기는데요. 네. 이렇게 털어서. 먼저 이렇게 튀길 때는 이렇게 채소부터 먼저 튀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새우를 튀기게 되면 거품이 네. 뜨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원래 한 이렇게 후라이팬에 한 웍에 할 때는요. 네, 한 웍에 할 때는 채소를 먼저 이렇게 튀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새우를 또 튀기면 좋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맛있는 소리. 지글지글. 예. 네, 이렇게 튀기는 거예요. 사실 양파는 그냥 먹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또 튀겨서 먹으면 감자 튀김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달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터세요. 네. 여기서 떨어지는 건 안에 들어가서 또 떨어져. 왜 우리가 네. 집에서 세는 바가지 바깥에 가도 샌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깥에서 떨어지는 건 안에 들어가도 떨어져요. 예, 그러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세요. 야. 어때? 돈가스 같아요, 선생님. 내 안에서. 이야, 진짜 넓다. 원래부터 약간 돈가스를 좋아했었는데, 네. 새우가스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점여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만들었거든요. 밀가루랑 섞어가지고. 네,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생새우잖아요. 네. 이야.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금방 익네요. 어, 네. 왜냐하면 새우가 굵으면. 네. 안 돼요. 그것도 한번 뒤집어 주세요. 선생님, 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네. 패밀리 레스토랑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왜 가요? 체육비가 있는데. 야, 진짜. 네. 그것도 건져주세요, 양파. 예, 양파도 건지고 네. 또 하나 해볼게요, 이제. 네. 해보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두 마리 넣어주세요. 여기다 두 마리 넣을게요. 딱딱 네. 털어서. 네. 털어서. 넣어주세요. 선생님, 한 마리 넣어주시고요. 네. 야,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이, 제가 광희 씨 좋아하는 거 새우튀김에서 그런가? 야. 오늘 칭찬해주시네. 아. 원래 애기 나가지고 집에서 이거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 정말? 자. 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네, 온도가 이렇게
너무 높을 때는 네. 여기다가 식은 이렇게 식용유를 집어넣어도 되고 식용유 집어넣든가 네. 아니면 온도를 낮추든가요. 네, 그럼요. 그렇게 낮춰서 참기름을 넣는 게 더 네. 빨라요. 오. 하다가 지금 우리가 새우 그 꼬리를 예. 물기를 완전히 빼가지고 예. 지금 튀기는 게 거의 없어.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렇게 쫙 펴서 그런지 잘 새우가 말리지 않네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겨서 바삭거리게. 네. 오호! 누가 보면 생선 같은 줄 알겠어요. 네? 근데 괜찮을 거예요. 꼬리가 있어서. 조금만 더, 꼬리 네. 조금만 더 놔두셔야 되겠다. 그치? 가운데가 해요. 네, 네. 요거도 먹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죠? 일단 그거 간식이. 몇 개도, 몇 개도 먹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칼뜸만 있는 대로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 접시 주실래요? 예. 와. 네. 아, 이게 큰 건가요? 예. 자, 저기 한번 채소 한 번만 주세요. 어린잎 채소. 네, 어린잎 채소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같이 담아도 괜찮아요. 자, 이거다가. 네.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거든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물론 어떤 고기로 만든 네. 이런 돈가스도 좋지만 네. 새우로 이렇게 만드니까 돈가스 느낌 나요, 진짜. 더 맛있을 거예요. 해주시고요. 야. 광희 씨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 기분 좋네요. 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네, 저도 기분 좋아요. 튀긴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딨어요, 세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예. 레몬. 레몬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끝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요 부분. 예.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데코레이션으로. 아니,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드실 때 예. 새우에다 뿌려서. 아, 뿌려서? 우리가 생선튀김 같은 거 먹으면 네. 레몬즙 뿌려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따르. 타르타르. 타르타르 소스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세상에. 저 양식 잘해요. 너무 맛있겠어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기분이.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이게 새우가 살을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굉장히 커졌어요. 두배 예, 정말 맛있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소리마저 바삭한 새우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바삭바삭한 새우 튀김. 새우살 푸짐하게 손질하기. 먼저 새우살을 칼집 내주는 게 포인트. 어슷하게 칼집 낸 뒤 반 갈라 평평하게 펴주는 게 중요. 부드럽게 다져 새우살을 늘리면 오케이. 여기에 바삭한 맛을 위해 튀김옷을 고루 입혀주면 새우살이 두 배로 쑥쑥 커집니다. 기름에 살짝 튀겨내면 바삭한 맛도 바삭 새우튀김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